병정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로 전순위 1450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보리새마를 아주 깨끗이 씻어 술을 빚어 석기를 기다린다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 1. 보리 세 마리를 아주 깨끗이 씻어 술을 빚어 삭기를 기다린다. 2. 병일에 즙을 걸러내어 항아리에 담는다. 3. 이튿날 정일에 찹쌀 두 마리를 여러 번 씻어 푹 쪄서 이의 즙 항아리에서 같이 섞어 담는다. 단단하게 봉하고 두텁게 싸두었다가 발효되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법 2. 1. 여름이 되면 병일이나 정일 아침에 정화수 두 마리를 길어다 노릇가루 한 대와 같이 섞어 항아리에 넣고 양지 바른 곳에 둔다. 2. 다음날 맵쌀 한 마리를 깨끗하게 씻어 푹 찐다. 3. 김이 나가기 전에 곧 바로 이의 항아리에 같이 담는다. 21일이 지나 열어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보리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곳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산림경제, 박해통고, 농정회요, 후사신서, 해동농서, 재민요술도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보리로 초를 만드는 법, 대맥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황자, 보리누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당나무 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산림경제에 나와 있는 보리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을 보리로 초 만드는 법. 추모초법 원문이고요. 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초를 빚을 때 창포 뿌리를 가늘게 썰어 깨끗이 말린 것을 같이 섞어 넣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유지, 기름종이, 푸른색 보자기, 쑥이 필요합니다. 박해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고요. 보리식초 만드는 법, 대맥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보리 도마를 취해서 이렇게 해서 14일이 지나면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보리 누룩 빚기, 식초 빚기, 보리 누룩은 3단계, 식초 빚기 3단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일이 지나면 이거 식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에 필요하고요.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보리 누룩 만드는 법 4단계, 보리 식초 만드는 법 4단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리 누룩에는 자리가 필요하고 보리 식초에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농정회요 두 번째 보리식초 기록입니다. 가을 보리식초 만드는 법, 추모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단오나 칠성날에 거칠게 지은 가을보리 한 마리를 푹 삶아 잘게 빻은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추가적인 내용. 한 잔을 사용할 때마다 술한 잔을 더 넣는데 청주를 넣어도 좋고 소주를 넣으면 더욱 좋다. 또는 소주를 걸러낸 후주도 된다. 초를 빚을 때 청포 뿌리를 가늘게 썰어 깨끗이 말린 것을 같이 섞어 넣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종이 항아리 푸른색 보자기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 1771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황자는 누른 곰팡이가 난 보리 누룩을 말합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돗자리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두 번째 보리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추모초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5월 5일 단오, 7월 7일 칠성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리 한 마리를 거칠게 썰어 푹 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류수라는 건 동쪽을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발효된 추모초 한 잔을 쓰면 도로 맛 좋은 지주 한 잔을 넣는데 소주를 넣으면 더 좋다. 빚을 때 청포를 잘게 썰어 깨끗하게 말려서 같이 섞어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기름 종이 푸른색 보자기가 필요하고요. 해동 농서 서호수 18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보리 해서 거가 필경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조리법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식초를 담근 뒤 21일이면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돗자리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빠졌는데 기름종이겠죠. 해동농서 두 번째 서호수 18세기 말이고요. 추모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고사차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월 5일 7월 7일에 이제 찐다 시작한 거고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발효된 추모초 한 잔을 떠서 사용하면 다시 맛 좋은 지주 한 잔을 넣는데 소주를 넣으면 더 좋다. 빚을 때 말린 창포 조각을 잘게 썰어 깨끗하게 말려서 같이 섞어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종이 항아리, 쑥으로 엮은 푸른색 보자기가 필요합니다. 재민 요술 가사협 1500년대고요. 보리 식초 대맥초법 원문입니다. 잠시만요.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참 많죠. 큰 화면에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에 한 화면에 보여주려고 하니까 글자가 작아졌는데요. 고해상도로 촬영하기 때문에 40인치든 큰 화면, TV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또 이렇게 8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단맛이 나면 된다. 만약 맛있을 때는 다시 좁쌀밥 두세 대를 넣어준다. 함량은 침착해서
짐작해서 더 넣거나 덜 넣는다. 14일 후에는 먹을 수도 있고 20일 후에는 잘 숙성된다. 향이 좋으나 진하기에 식초 한 잔에 물 한 공기를 섞어야 먹을 수 있다. 8월 중에 항아리 위쪽 맑은 식초를 떠서 다른 항아리에 저장하고 동이로 덮은 다음 위에 진흙을 발라두면 몇 년을 저장할 수 있다. 덜 익었을 때는 2-3일간 반드시 찬물을 항아리 바깥쪽에 뿌려서 열기를 제거한다. 생수가 항아리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만약 기장이나 차조를 효모제로 쓰면 더 좋다. 흰 좁쌀이나 푸른 좁쌀 역시 쓸 수 있다. 해서 다양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키, 풀속, 대추나무 가지, 항아리 통이, 밭 고무래가 필요합니다.